요즘 참 혼란한 세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어른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원로 목회자 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박희천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은 뭐, 괜찮으신가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 네,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요. 예. 저 지난해 말에 구순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 91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참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그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고전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던 건 아닌데, 예. 그날 지내면서 조금 두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왜 왜요? 두려운 거 하니, 예.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서 되는가? 나는 못난 사람인데, 내가 지나치는 대접이다. 좀그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이상하게, 좀 그날 너무 조금 아, 송대해서, 네. 아니, 너무나 겸손한 말씀을 그, 뭐, 해주셔가지고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유, 평생 그런 마음가짐 갖고 목회를 그저 하셨나 뭐, 그렇게 봐요. 해봤지요. 뭐, 예. 겸손이라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겸손인데, 난그 미천이 그거니까 뭐, 겸손이고 내려갈 자리가 없지요. 그죠? 그게 사실 그대로지요. 아이고, 목사님, 네. 네,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강해 설교 좀 많이 내셨잖아요. 뭐, 네. 많이는 못 냈고, 이제 그저 네 권을 냈지요, 아, 이날까지. 예. 근데 이번에는 자서전을 내셨어요. 예,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어떤 계기로 내게 되셨어요? 그것이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저는 자서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아, 워낙 뭐, 겸손하신 나는 뭐, 자서전을 낼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또이 자서전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책이 아, 되긴데 예. 저기 나오는 그 저분들이 후배 예 목사님들이요. 네. 내수동교회 사역자 모임이라고 자기네가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상하게 그 저하고 목회하다가 흩어진 그대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 자기네끼리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수동교회 사역자 모임이라 아하. 예 해가지고 약자를 내사모라고 합니다. 예 내사모. 노사모가 아니에요. 예 네. 내사모라고 해가지고인데 저분들이 작년 연초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90인데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나도 모르는데 자기네끼리 연초에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이 이 자서전을 쓰게 하겠다 하면서 뭐 출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그 출판비를 거기서 다 이렇게 돈 내가지고 저를 보고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서 작가까지 보내서요. 그러니 뭐 저분들이 다 저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저 하려는 대로 해야 되겠길래 그저 이제 예. 이거 자서전이 그래서 나와진 겁니다. 아하, 난 이거 예. 뭐 제가 아, 좌우의로 나온 책은 아니고 그래서 나와졌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겸손하신 성품이라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후배 목사님들께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다는 게 정말 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잔치도 준비하고 자서전도 준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내수동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다 펴낸 책이잖아요. 그 교회에는 처음에 어떻게 부임하게 제가 되셨어요? 내수동교회요. 예. 제가 내수동교회는 75년도 4월 첫주일부터 부임했는데, 그, 제 내수동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신보균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교수로 가면서 후임을 저를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내수동교회 가지게 됐습니다. 내수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성도가 150명 막그 정도 정도였는데, 됐지, 예. 예. 목사님이 은퇴할 정도에는 900여 명 정도로 막 성도들이 많이 900, 늘었다고 그저 들었어요. 830, 40명.
예, 900원, 예, 840명. 830명, 예. 네, 목사님 성품이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 두셨던 부분은 어떤 아, 부분이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설교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목회하는 사람이 다뭐 설교에 중점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 저는 이제 특별히 설교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적으로 안 좋고 건물이 안 좋고 시설이 안 좋고 명사가 없고 뭐또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저 뭡니까?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늘지 날 않았을까 보고 올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경쟁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는 똑똑한 사람만이 성경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똑똑하건 못나건 보는 놈이 그저 뭐 이렇게 수니까 이거야 뭐 못나도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설교 하나만은 내가 남에게 지지 않겠다. 조금 건방진 말씀이지만 제가 내숭교회 부임해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 그런 한날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한 좀 야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지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설교 하나만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겠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그러는 그저 그 책진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빠진 교인들 이 빠진 교인들에 대한 그 점검을 좀 지독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출석 체크를 저만큼 지독하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 할 만큼 제가 이제 점검을 한 거는 작년과 청년부와 대학부, 대학부가 한 200명 됩니다. 또 청년부가 한 200명 되고 그들이 다 우리 저 오른 예배에 참석하니까요. 그게 다 내견이거든요. 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빠지고 누가 안 하고 그 통계를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빠진 교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왜 빠졌는가? 전화를 걸고 근데 그것이 500명대까지는 주일날 9시경까지면 거의 다 끝났어요. 한데 800명 넘어가니까 시간이 모자라군요. 남의 집에 그죠? 9시 반 이후에 전화 못 걸거든요. 하니까 9시 반까지 하고는 못하니까 그래서 800명 넘어가서는 월요일 날 아침까지 그놈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다 체크해서 왜 빠졌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일일이 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렇다면은 그저 뭐 다들 뭐 어디 여행 가서 빠졌다 그런 사람 괜치 않고 사고가 있어서 빠진 교회는 제가 심방을 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 월요일 날은 목회자 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난 못나서 나 그거 몰라요. 월요일 날 어떻게 집에 앉아 할수 있을까? 내가 어디 축구 한 결과 아무개가 지금 무슨 사고 때문에 못 나오는데 저는 월요일 날 아침부터 심방 가야지. 그걸 두고 제가 집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체크 끝났으니까 그 체크 따라서 이제 심방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원 가운데 이상한 말이 들리는 게 빠지면은 교회에서 전화 온다 하니까 그 전화 오는 게 미안해서 억지로라도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서요. 그러고 그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도 제가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그 집에 대학생들만 우리 내수동교회에 나오는 그런 학생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대학생 그
여자 대학생입니다. 빠졌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받아요. 오늘 아무 교회 에 빠졌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상한 교회를 나왔네요. 아니 뭐 이상합니까? 자기네 교회에는 집사 하나가 빠져도 한 달이 넘어도 아무 교회에서 연락이 아하, 없는데 아니 대학생 하나 빠진 거 가지고 전화를 옵니까? 해서 일단 속으로 그 교회가 이상하군요. 아니 어른이 빠져서 한 달이 넘어도 교회에서 연락이 없다니 난그 교회가 이상하군요. 이제 그러한 그 우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양을 열심히 찾고 또 에스겔 34장에는 목자들을 책망하기를 너 이놈들 내가 양떼를 맡겨주었더니 살진 양은 다 잡아먹고 약하고 병든 양은 돌보지 않고 그 손지 저 목자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우리 목사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서 그냥 그저 뭐 흉내나마 그저 그 양떼들 돌보는 그거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사랑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이런 모습을 아마 후배 목사님들이 닮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순잔치도 마련해 주시고 또 자서전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내수동교회 전도사를 지낸 후배 목사님들을 지금 다 쟁쟁한 목사님들로 다 성장하셨죠? 참, 그 이상하게 이상하게요? 대형 교회들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 계시죠? 우선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그분이 목사님. 뭐 5만 명 오지 않습니까? 또 김남준 목사라고 저 안양의 열린 교회라고 한 3, 4천 명 모이고 또 박성규 목사라고 부산의 부전 교회 거기도 아마 만여 명 모일 겁니다. 또이 오정현 목사 동생 오정호 목사라고 대전에 모두 아마 한 4, 5천 명 모이고 대전 새로남 교회. 예, 새로남교회 또이 화정부 목사라고 남서울중앙교회 모두 아마 4, 5천 명 모일 겁니다. 또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삼일교회도 모두 아마 한 만여 명 모일 겁니다. 그 어째 이상하게 나가서 다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 난 이거 부끄러운데 한국교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내수동교회 출신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서 지금 안에 수수께끼가 돼 있어요. 예. 그 후배분들 지금 다 잘하고 계신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저분들에게 뭐 저보다 더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도 격려의 뭐 말씀이든지, 뭐좀더 잘하라는 뭐저 계속해서 잘하라는 것도 그것뿐이지요. 그 후배 목사님들께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건난꼭 없을까요? 없어요. 화정부 목사가 그런 말을 절 보고 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면은 우리는 머리가 참모 정도로밖에는 머리가 크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막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니까 자기는 머리 좀 도콧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 인품이 좋아서 내버려 둔게 아니라 사람 다룰 줄을 모르니까 다룰 줄 모르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그런 거지 뭐 내가 인품이 좋아서 뭐 이렇게 자유를 허락한 건 아닙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꼬치꼬치꼬치 이걸 안한게 아니라 못했지 할 줄을 모르니까 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좀 도콧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품으셨나 봐요, 글쎄요, 후배들을. 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화정부 목사님, 그 화정부 목사님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함께 보고 그래요? 가겠습니다. 예, 저에게 박인철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라 할수 있겠지요. 참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 제 평생의 영적인 고향이고
오늘의 삶의 모든 저수지와 같은 그 복된 경험, 참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우리 목사님 아버님 같이 참 존경스럽고 꼭 계셔야 되는 귀한 분이신데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조국 교회와 우리 같은 자녀들 위해서 더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이 조국 교회 더 좋은 스승의 상으로 또 영적인 어버이의 상으로 오랫동안 계셔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또 참 목사님의 귀한 이 사표가 조국 교회 잘 흘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후배 목사님들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또 성도님들 사랑 많이 하셨던 우리 목사님. 그런데 목회가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셨어요? 예, 그건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예,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2년도 연말과 83년도 연초 그 사이에 내 수동교회 온 이후 최악의 때를 보냈습니다. 아, 예. 네. 그죠. 코나에 몰릴 대로 몰리고 밀릴 대로 밀려서 막말로 쫓겨날 고로한 자리까지 임했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건 뭐 모든 교육자가 그린 다 겪고요. 예.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 있는 거 하니 근데 저는 절대로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건 저 제가 싫어하고 그건 또 위험한 거고 예.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사흘 금식 기도를 한 마지막 날 새벽에 그 이상해요. 환상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데 저 광산에서 광속을 캐러 그 지하 갱도에 몇십 미터 갱도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 갱도에서 광차에 이제 광속을 다 실었다고 신을 하면은 위에서 그 윈치를 돌립니다. 그 윈치가 이제 이만한 쇠사슬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지하의 갱도 안에 있던 광차를 막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아, 예. 그게 윈치라는 기계입니다. 예, 예. 제가 그때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새벽에 꼭 내가 지금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윈치로 그 끌어올려서 중앙고지에 갖다 앉혀놓는 그 환상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그 제 느낌이 와서요. 네네네네. 지금 내가 코나에 몰릴 대로 몰렸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를 쫙 끌어가지고 중앙 고지에 올려놓는 그러한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지요. 와. 제가 98년도에 은퇴할 때까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후배 네. 목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어려움이 있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예. 그저 가서 3일 동안 엎드려라.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예, 예, 예. 그건 내가 후배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어요. 한데 예. 우리 목회에서는 그 말들 많이 합니다. 목회는 기도로 합니다. 난 그 잘 이해가 뭐 다 기도하지 누구 안 하는가? 그랬는데 왜 기도로 하는지 그거 확실한 근거를 잡기 전에는 제가 별로 잘 그 뭐 이렇게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 그 82년도 연말에 하하 목회를 기도로 한다는 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아, 예. 난 그때부터 후배들에게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저 입 꼭 다물고 산에 가서 그저 금식으로 엎드려라. 예, 예. 난 그걸
제가 좀 장려를 하곤 했습니다. 내가 네. 경험을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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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러면은 예, 예. 오해를 풀다가 아. 이중 삼중 오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봉헐이 네.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목회자가 네. 아닌데요. 아니, 성도들도요. 예, 예. 다 삶을 사니까요. 예. 목사님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모님의 도움도 참 많이 크셨죠. 아, 전 그 뭐 집안 사람 말하는 거 좀 안 됐지만은 제 양반이 전 저보다 정치성이 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정치나 이건 모릅니다. 근데 제 양반이 좀 나보다 정치성이 좀 나서 그 좀 조언을 좀 들어 듣지요. 예, 예. 사모님 굉장히 현명한 분이시라고 지금 칭찬해 주신 거죠? 뭐, 예, 그죠. 예. 예. 자, 그럼 사모님께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많이 평소에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네네. 예, 뭐, 예. 좋은 날 못할 겁니다. 아니, 예. 예. 예, 역시 함께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다정다감하진 못하고, 자기 책임감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그 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네 시간 성경 보시고, 또 교역자들이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공부하시고, 그런 모습 본 기억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또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웠어요. 교인들도 어렵고, 교역자들도 어렵고, 그러나, 그저 항상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모습, 제가 그저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고, 특별히 나에게 잘해서 존경하는 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야 어디 좀 쉬러 가자 어쩌고 이걸 못 하시니까 그저 할 수 없어요. 바랄 수가 없고 제가 저번에 언젠가 친정이 이북에서 멀리서 왔으니 친정이 가까웠으면 내가 보따리 사가지고 몇 번도 갔겠다고 저거로. 아이고 그런 뭐 별로 좋지 않은 기억만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예, 이번에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예. 영상 편지를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어머 그저 내가 못나서 평생토록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그저 미안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위를 받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잘났으면은 좀 편안한 생활을 벌릴 텐데 내가 목회 무능해서 밤낮 그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네, 미안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예. 예. 우선 이번에는 그 성경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자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결심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제게 최원초 목사님이 없었더라면은 난 지금도 깡통이지만은. 지금 뭐 보통 깡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방지게 신약 서적을 좀 많이 보겠다니까 딱 정색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성경을 먼저 많이 보고 예. 성경 어디서 얻은 지식 가지고 신약 서적에 잘못된 것을 비판할 정도가 된 다음에 서적을 봐야 된다. 그때는 내가 신학 소족이라면 하늘같이 생각하던 때입니다. 근데 내가 감히 신학 소족을 평한다. 이건 제게 도무지 이해가 못 될 말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서요. 네. 어떻게 그 70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해서 47년도 5월 말 오는 날 그 말씀을 듣고 난 그때 본문 많이 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최원조 목사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때부터 이날까지 만 70년이 되는군요. 예. 좀 건방지지만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남달리 좀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 예.
성경을 쫓아왔는데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그 생각을 주셨는지 시편 잠언이 이제 좀 농도가 짙은데 예. 이건 시니까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0년도 1월 1일부터 구약을 순서대로 1년 외에 시편과 잠언은 지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시편은 구약을 순서대로 1년 외에 시편은 하루에 5편씩 예. 한 달 한 번 보지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한 번 보지요. 그래서 구약을 순서대로 1년 외에 시편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1년 이걸 이제 해와서요. 네. 금년 1월 달이 끝나면은 723번을 읽게 됩니다. 예, 그걸 이날까지 그걸 해왔습니다. 50년도 1월 1일부터. 그 독에 시편은 저 화납니다. 뭐 몇 번 하면 그저 안전자리에서 예.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이렇더군요. 아, 목사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그래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태산에 비한다면은 만 70년 쪼았으니까 막 4분의 3이나 뭐 5분의 4 그 정도 전능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태산의 모퉁이를 손가락으로 가실까지 긁다 말은 이런 정도로밖에는 성경을 깨달았다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성경이 이런 책이더군요. 절대로 약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전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그저 모른다. 이게 제가 답입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평생을 읽으신 분께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 절대 간단하게 점령될 책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면 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저 그나고 저 죽을 날 때까지 읽는 거지요. 예, 뭐 있다 가는 거지요. 예. 아, 예. 네. 목사님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가면 그런 말을 할 만한 그저 같은 말인데 좀 더 성경을 사랑하고 예.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예, 그 예. 바람이지요.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기도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나는 인간적으로 못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대로 보듬어주신다면은 나는 그저 막말로 군뱅이와 지렁이보다 더 못한 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못났기러니 나같이 못난 놈이 또 있으니까 예. 내가 얼마나 못났다는 건 주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는커녕 내가 보기에도 실망이 갈 만큼 제가 못난 사람이에요. 나 그 기도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내가 보기에도 실망이 갈 만한 놈인데 나대로 버려두신다면 나는 군배이나 지정보다 더 못한 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권능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는 때만이 나의 존재 가치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것밖에 해줄 거 없습니다. 그게 내 늘 기도입니다. 네. 그건 뭐 제 사실입니다. 예, 예. 목사님 그런 성품 때문에 아마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성경 말씀 정말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셨던 것 같고요. 또 힘들 때 저희가 사실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예. 기도해라. 사람 만나지 말고 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예.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새겨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예.